지어라. 끝나요? 끝나요? 어, 나왔다. 나왔어요? 어, 네. 네, 그럼 여러분. 일단, 100분이 되시면,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맞다. 오늘은 안 꺼지겠죠? 절반이요. 92, 94, 94, 95, 96, 97, 98, 99, 99, 99. 오, 네. 나이스. 네, 그럼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펙트럼.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럼입니다.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한번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랜선 회사를 했죠. 네, 저번에 했어요. 맞아, 맞습니다. 언제 했죠? 저번 주와 이번 주. 저번 주와 이번 주. 저번 주와요. 그렇죠. 이번 주 이렇게 두 번을 했죠. 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골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진짜 엄청 크게 했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골프. 근데 그나마 예쁘게 꾸몄던 그 폴로. 폴라로이드 어디였어요? 잘 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또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달고나. 아, 그렇죠. 그때 아 달고나가 아니고 달고나가 그 촬영했었죠. 네, 우리 단편 영화 찍었잖아요. 야, 맞아요. 단편 영화. 달고나를 만들다 찍게 된 단편 영화. 네, 맞아요. 그게 됐어.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딱 말. 제가 지금 말 물어보려고. 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네. 네, 저희 이제 컴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오늘 끝났죠?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저희가 음악방송, 네. 이제 무엇을, 어떤 걸 나누는지. 네, 이제 M카운트다운 네. 뮤직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쉽게도 터치하고 네. 쇼챔이 결방을 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아쉽게 됐어요. 네, 그럼 우선 이 자리가 우리의 활동에 관련된 자리잖아요. 네. 자리인데 그러면 저희 0325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네, 지난 먼저 네. 0325라면 네. 앨범명이잖아요. 먼저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0325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게 저는 처음에 볼 때 3월 25일날 컴백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저희 타이틀곡 쇼타임의 러닝타임이더라고요. 네. 딱 3분 25초 동안 저희가 무대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는 네. 의미를 담아서 앨범을 032로 정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네. 저희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한이 머리색이 너무 바뀌었어요. 핫토이가 됐죠.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은준이는 그래도 이제 밝은 머리라서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제한이가 색깔이 맞아요. 없어요. 파란색 머리가 네 색이 금방 빠지기도 하지만 네. 요즘에 이제 파란 색깔 계열의 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똑같아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실 저 이미 염색을 한 5번, 6번을 맞아요. 했어요. 많이 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초반에 이런 색깔로도 활동을 했으니까 뒤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자 라는 생각에 염색을 안 했어요. 진짜요? 활동 동안 두 가지 색깔을 한거 제한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머리색 달라지면서 숙소에서 하는 제한이의 말 근데 무슨 어쩌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고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파란 머리 뒤에 없어졌어. 이제 더 이상 했다가 재현이가 머리가 이제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또 지금도 많이 서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밑은 남아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이제 새로 정하는 군머리인데 군머리요? 이 머리에 비해서 좀 파래 보이는 것 뿐이지 네, 아닙니다. 제 머리예요.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갈 건데요. 네. 1년 질문이 이거죠. 지난 활동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네. 큰 차이는 뭔가요? 컨셉이요. 컨셉. 두 번째. 의상? 의상. 세 번째. 분위기? 분위기. 색깔? 색깔. 다섯 번째. 노래? 노래. 춤? 춤.
내가 귀를 뚫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비주얼적으로도 네, 조금 더 이렇게 발전했을 것 같아요. 네. 네. 힘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기억에 남는 다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뭐 경신수도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인기가 되게 있지만 저번 주 인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저희 활동에서 컨트롤 그 특수 효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날려줬잖아요. 효과로 효과로가 흩날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그 아리랑에서 확 사주신 거 하나만 뽑아야 돼. 나머지 멤버들은 뭘 뽑아야 돼?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욕심쟁이 욕심쟁이였는데 그럼 저는 인기가요 뽑겠습니다. 인기가요? 저번주 인기가요? 네, 오늘 인기가요 뽑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기가요? 오늘의 인기가요. 오케이. 제가 하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인기가요 뽑겠습니다. 다음 바로 부르신가요? 대자님은요? 대자님은요? 아 저는 당연히 뭐라고요? 뭐라고요? 당연히 뮤직뱅크죠? 엔딩 그렇게 꼭 숨을 거칠기셔야 돼?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때 배운 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벅찬 느낌을 줘야 감동이 딱 오기 때문에 약간 때렸어요? 네, 이때 배웠어요. 약간 숨 쉴 때 가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딱 이런 느낌. 그리고 하랑이는요? 저요? 네. 저는 저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대기하는데 네. 인이어로 작가님이 쇼타임 쇼타임 이렇게 불러주셨던 쇼챔피언? 네, 쇼챔피언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들립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뭔가 너무 설렜어요. 그래도 뭔가 우리 노래를 한참에 들어주신다는 게 좀 뭔가 새로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뭔가 뭉클한 느낌? 좀 그랬어요. 저 딱 대놓고 이렇게 딱 들리니까 보이지 들리니까 좀 설렜죠. 네, 좀 밝아졌죠? 밝아졌어요. 네, 이제 색했어요, 민재. 제가 이렇게 란타 분들께서 이제 제안이 옷이 왜 검은색이 혼자 이 댓글을 보고 나서 네, 화면 보니까 진짜 검은색이더라고요. 제안도 검은색인데 여러분 이게 나머지 멤버들은 좀 버건디 색깔인데 저는 살짝 보라색 계열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흑보라. 네. 그래서 일단 화면 이렇게 또 조명 켜니까 괜찮아요. 이게 소재가 소재가 좀 달라가지고. 네. 그리고 벨벳 소재라 이게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볼 수밖에 없군요. 네. 네. 이제 민재 씨. 네. 어떤 방송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저는 오늘. 오늘요. 의상이랑 조명이랑 이제 뭐 메이크업 헤어 등 이제 다른 이제 멤버들도 다 너무 다 잘 나와서 진짜. 그리고 또 오늘 동기형 이제 저희가 맨날 말도 있는데 아빠 그때 진짜 하트를 하고 싶어 했는데 동기 형이 딱 했어요. 했을 때 너무 뭔가가 부러웠어요. 나도 할 걸. 나는 생각에 네. 동생한테 말 안 하고 했거든요. 네. 아빠니까 만나간 거예요? 근데 아니 회사에서는 몰라요. 네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아예 사전에 어떻게 보면 네.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제스처에서 살짝 바뀌어서 네, 바뀐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걸로 네. 살짝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안무에서 뭐 벗어난 게 아니라 뭐 살짝 진짜 움직임 살짝 이런 거 알아서 아 정말 이거 나 탑바나 브로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야, 그래서 네, 오늘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우리 막내들도 들어볼까요? 어떤 방송이 기억나요? 금발머리는요? 금발머리는요? 아무래도 저 1주차 쇼 챔피언 그때 왜 기억에 남냐? 그때 제가 3절에 표정이 이뻤어요. 디테일하네. 그때가 제일 이쁘게 잡히기도 했고 제 표정이 제일 예뻤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 1주차 쇼 챔피언이 제일 좋아요. 아니 2주차 뮤직뱅크 때 엔딩을 잡혔는데 그거를 제가 봐봐요. 1주차 쇼챔, 2주차 뮤뱅, 3주차 음악중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는데 야 어떻게 됐든 그래도 일단 처음 게 제일 괜찮으니까 알겠어요. 네. 오케이 넥스트 이렇게 몰랐는데
향신.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했던 음악 중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번 네. 활동 방, 음악 방송을 하면서 첫 덮은 머리를 한 게 어제거든요. 계속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보이다가 어제 좀 덮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상당히 만족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뽀얗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방송이 최고였죠.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만 더 뽑자면 네. 저희 처음 딱 컴백했을 때 그때 엠카운트다운에서 첫 무대를 했었는데 네. 정말 그때 긴장도 할 것도 한데 이제 감독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긴장 안 하고 이렇게 쭉 3주 동안 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팬분께서 이번 쇼타임은 섹시 받는 상남자로 눈에 띄게 멋있었대요. 와, 박수! 네, 박수. 저희가 또 이번 이제 컴백하기 전에 섹시하자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목표를 삼고 활동에 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즐거웠던 순간 얘기해주시죠. 대표로 딱 두근두근 타셔도 돼요. 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어. 와, 아, 진짜요? 그렇다는 건 식상하다. 네. 매 순간 좀. 일단 이유를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10개월의 공백 기간을 뚫고 저희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음악 방송 자체가 오랜만이잖아요. 그리고 네. 팬분들이랑 또 만나는 시간도 오랜만이고 한데 아쉬웠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분들 자주 뵙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그랬던 게 너무 아쉽고요. 또 그래도 정말 매 순간 저희의 이제 활동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말씀해 볼까요? 기대된다. 기대잖아. 뮤직뱅크 엔딩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마 멤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때 제일 신난 표정이었어요. 네. 저도 느껴졌어요. 엄청 SNS를 통해서 바랬잖아요. 네. 하기를. 네. 아 진짜 멋있었다 이거. 동찬이 파랑이 딱 엔딩 딱 잡히는데. 우와. 맞아. 파랑이 진짜 멋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와 우리. 하라이가 진짜 얼굴이 맞아 잘생겼구나. 잘생겼구나. 진짜 잘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정말 멋있었고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리허설 때 이제 리허설이 일찍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엔딩인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기분이 좋았잖아요. 네네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빌려주시. 다음 질문은 이번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입니다. 네. 그 전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네, 맞아요. 저도 물어보지 마세요. 네. 다 똑같을 거예요. 네, 두 명 정도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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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순간은 랜선 팬사 처음 했을 때. 그때가 왜 기억에 남냐면 항상 팬사인회만 이렇게 직접 하다가 그렇죠. 랜선으로 팬사인회를 하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네. 그게 좀 신박하기도 했고 네, 재밌기도 맞아요. 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오프라인 팬사보다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때 5,000분까지 들어왔었는데 아 맞아요 5,000분까지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팬사인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라 동계도 상관없이 다 들어오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동규 형 형이 한번 네.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기억에 남는 생각이 네. 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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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억이 남지만 저는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퇴근길 했던 거 있잖아요. 아. 퇴근길에서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막 음료도 공짜로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이렇게 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끼리 신나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남아요. 오.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스펙트럼이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은 무엇인가요? 의상, 네. 의상. 저희가 앞에 의상 사진이 있는데 사장씨 네. 이걸 들고 지금 안 보이니까 멀리서 네. 앞에 나가셔서 네. 어떤 색이 있는지 그리고 셔츠와 자켓을 구별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지금 보이는 건 셔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입었던 핑크색 셔츠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금색깔 셔츠 네 그리고 검은색 자켓 맞죠 그리고 밑에 회색 자켓 여러분들 하나씩 생각해 주세요 네 회색 자켓 그리고 이뻤죠 네이비 자켓 네이비 자켓 그리고 흰색 자켓 그리고 이게 회색 셔츠 네 실버죠 네 실버 셔츠 그레이 네 그리고 밑에 레드 와인 버건디 셔츠 근데 레드 와인이 이쁘네요 다 이뻐요 한 장이 안 넘어가라 넘어가라 얍! 네 이제 베이지 자켓인데 은준이는 금색이네요 저는 골드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오늘 했던 빨간색 자켓. 네. 한 장이 더 있나요? 골드가 안 나왔는데. 골드? 골드 셔츠 나왔어요. 골드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와 이게 있네요. 저희 뮤비 때 입었던 빨간색 검은색 캐주얼 의상과 저희 뮤비 때 입었던 캐주얼 이거 뭐라 하죠? 캐주얼 블랙. 네, 캐주얼 블랙. 그레이는 이거는 한 번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뮤비 때 빼고는 좀 아쉽긴 하고요. 이 두 착장 저희가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입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스펙트럼 네,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얀색. 아, 누가 없나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스펙트럼 내에서 일단 네. 셔츠와 자켓 나눠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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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셔츠가 마음에 드는 멤버들 손. 셔츠가 세 명이고요. 자켓이 마음에 드는 사람 손 안 드셔도 돼요. 자동으로 세 명이. 아, 그러네. 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러면 한 명씩. 셔츠 중에 어떤 셔츠, 어떤 색깔의 색상의 셔츠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이거요. 네. 잠시만요. 동기형부터 이렇게. 아, 셔츠 손 들어주세요. 네. 네. 동기형 말씀해주세요. 저는 골드 셔츠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뭔가 다들 무대에서 봤을 때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들 잘 봤고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의상이 고급스러웠지만 네. 이 의상 특히 뭔가 약간 있어 보이다고 해야 되나 분해난다 해야 되나 금색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깔끔함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형 취향이다 네, 대충 알겠습니다 다음, 재한씨 저는 실버 셔츠요 실버요? 네, 실버 셔츠 아, 실버 왜냐면 네. 뮤직뱅크 때 입었어요 아, 오늘 완전 뮤직뱅크로 그렇게 예. 좋아요 그 이유? 뮤직뱅크 때 엔딩 때 실버 셔츠 입고 갔다고? 맞아, 실버 셔츠 정말 마음에 드는 답변이고요 네, 저는 제가 제일 걱정했던 색깔이긴 한데 오늘 빨간색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 무대에서 되게 잘 맞더라고요 빨간색이 맞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이제 샵에 있을 때 저희가 빨간색을 살고 왔는데 너무 뒤돌아가요. 아, 그러면 돌아다니기가. 네, 돌아다니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무대에서는 확실히 빨간색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진짜 최고예요. 네, 저는 회색 자켓인데요. 네. 이게 그레이 자켓인데
좀 교복 같기도 하고 되게 깔끔한 그런 정장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여심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색감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회색 자켓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네. 은주 씨? 은주 씨? 저는요 이 버건디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네. 지금 제 기억이 맞나 아닌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네. 찾지 못했어요. 2주차 뮤백 때 아마 제가 이거 입었을 거예요. 네. 2주차 때. 2주차 뮤백 때 맞나? 그런 건데 그때 일단 네. 요거 나오기도 했고 아, 이거를 네.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자켓을 입으면 아니 자켓을 입으면이 아니라 셔츠를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네. 인이어랑 마이크 선을 빼기 때문에 아, 저는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잡아주고 아 너는 자켓 안에 셔츠를 입지? 저는 안에 셔츠를 입어가지고 아, 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약간 불편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멍을 뚫어주신 우리 스타일리스트님 센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일런 씨. 저는 무대에선 입진 않았지만 그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검은색 자켓 뭔지 아시죠? 총알 자켓. 아, 네, 총알. 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 예상과 달랐는데요. 네, 꼭 한번 무대에서 입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못 입게 돼서. 저희가 혹시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거나 네, 네, 또 네. 공연을 하게 될 때 혹시나 네. 한번 네. 여쭤보세요 한번 네. 한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한번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의상까지 얘기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활동이 다 끝났으니 이야기합니다. 네. 솔직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오케이. 아 쉬웠습니다. 한 번만 줄 알았어요. 네. 네, 솔직하게 이 파트를 했다면, 내가 했다면 더 잘했을 것 같다 혹은 좀 많이 탐이 났다 하는 탐났다. 파트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번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네. 무조건 있습니다. 네, 빼끔하신 파트 은준이가 제 맞죠. 모두가 아는 은준이 맞죠. 은준이가 노리고 있는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 야망이 넘치는 저희입니다. 네, 제가 아는 은준이 들어보죠. 그런데 바로 직접 보여주기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안 탐나요. 오늘부터 안 탐나요. 왜 근데 그때 산다 날들이까지 근데 그때는 했는데 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마음 먹어. 아니요 안 탐나요. 포기할래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괜찮아요. 하면은 제가 더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재한이 형 더 한 번 하고 오, 더 좋아요. 그럼 너가 최고의 수위까지 네. 간 다음에 재한이가 그것보다 더 높이 한 거. 네, 좋다, 좋겠다. 뭐였지? 세상은 아 잠깐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의 세상은 뭔 뜻이 뭐죠? 뭐였지? 그냥 그 아무 노래인데. 아 이게 변명을 하나 할게요. 네. 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요거 긴 게 아니라 두 개 맞아요. 두 개짜리 벨트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벨트 세 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벨트가 배를 조이고 있어가지고. 네. 네. 세상은 고달게 될 거야. I want the full life. 오늘 스케줄을 하고 와서 잠시만 이거 자 갑니다. 오 근데 갑자기 재밌는 생각났는데 꾸준히 하고 아 원더풀란 막 한 글씨 해볼까요? 네. 와 진짜요? 네. 와 재밌게 네. 아 이거 나 너무 네. 잡았네요. Yeah, I want the fir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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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뭐지?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I want the fire. 오 괜찮았는데? 오. 아 그냥 재한이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동경 오늘 엄청 재한이 마지막이야. 원조니까 원조니까 아 이거? 아 원조니까 아 원조니까
이제 가면씩 갑시다. 원래 애들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음방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 맞아. 빌런이가 항상 음방 때 형 컨디션 괜찮아요? 아니면 저한테 사인 줘요? 자기가 하겠다고. 아 오늘 네. 한번 실력을 보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 아 온다 불러. 세상은 고달게 될 거야. I want a full lov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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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대요. 아 알아요. 오. 절대음과 나타나 등장했다. 절대음과 나타나. 예. 넘사벽이네요. 넘사벽. 넘사벽. 예. 저는 그냥 가볍게도 높게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신가요? 다른 파트가 끝났다 이러신 분 없어요? 저는 제 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제 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말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다 좋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마무리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같이 활동한 그룹들 중에 네. 이제 선배님들이나 혹은 이제 저희 후배님들 이제 중에서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아, 네. 혹시 네. 끝나는 컨셉 네. 꼭 어, 저런 컨셉 꼭 해보고 싶다 이제 어, 저런 선배님들을 보기에 어, 정말 우리가 해도 정말 해보고 싶다 라는 곡 있으신가요? 민재님 있어요? 아, 저 물어봤잖아요. 저가 물어봤잖아요. 저 생각하는 저 있어요. 거. 저 바꿔. 네. 아, 먼저 네. 말했어요. 아, 아, 네. 저는 BTS 선배님의 온. 온. 웅장하죠. 해보고 싶었던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웅장하죠. 진짜.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신희 선배님의 영웅. 오, 맞아요. 맞아요. 강렬한. 강렬한 딱 그 뭔가 사운드 같은. 뭐 만약에 저희가 그런 컨셉을 하나 하면 혹시나 하게 되면 복근 네. 공개했죠? 이미 했죠? 아니 그때 이제 활동 때 이제 아 네, 활동 때 활동 때 홀짝 받고 어? 네? 우리 복근 공개하니까 물론 할 수 있죠 네. 오~, 오 그럼 저 컨셉만 주세요 네 그리고 은준 씨는요? 저는 저번에 제가 올렸다시피 펜타곤 선배님들의 닥터베베 오 닥터베베 강렬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완전 강렬한 거 저는 이찌님들의 워너비 아 진짜요? 아 근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사운드가 좀 좋아요 아니 노래가 진짜 네, 멋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 Just don't stop me 아, 아,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거기 갔어요 알겠다니까 저 거기 아 알겠다 알겠다니까 저 어, 맞다 그게 Just don't stop me 나 그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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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Yeah, yeah, yeah. I'm not gonna teach you me. 왜 이렇게 노래 잘 하세요? 네? 왜 이렇게 노래 잘 하세요? 너무 좋잖아. 노래 많이 하고 싶다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음으로 공기요. 저는요, 네. 여기 여러분들 뭔가 집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네. 저는, 네. 그 드림캐쳐 선배님들의 스크림 같은 노래 있잖아. 그런 컨셉이 너무 확실한 노래들이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무대부터 그 분위기까지. 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멋있어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너무 하고 싶은 컨셉 너무 많아서 네. 한 개 밖에 되게 있는데 네. 일단 저 두 개 말할게요. 하나만. 하나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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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방금 빌런이와 같은 다른 네. 소년자 선배님의 온. 아, 맞아요. 정말 저는 네,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노래 웅장함. 네, 웅장함과 그거 너무 좋아해서. 네. 네. 그러면 재한씨 그리고 민재씨 그리고 동규씨 커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네 Just stop it 말하면서 할게 지금 말하는 자,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네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이제 멘트만 남았네요 멘트? 네 어쨌든 네. 이제 저희가 활동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네. 네. 소감을 한 번씩 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영 씨부터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키타카 안 되죠? 티키타카 티키타카 네, 네, 가봅시다. 네, 저는 이번 활동을 함으로써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많이 성장했구나. 오. 뭐 무대하는 그 무대 자체의 모습이나 춤 실력이나 보컬 원래 라이브 실력 이런 것도 표정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하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다들 성장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진짜 옛날 거 네. 우리 했던 영상들 보면요 네. 카메라를 잘 못 보더라고요. 아 진짜? 못 찾아요. 아 진짜 예전 거 봐봐. 그러면 진짜 카메라 못 봐. 그래요? 못 봐요. 근데 이번에 좀 잘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는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전 활동과의 차이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에는 팬분들이 저희랑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소통을 못 하기 제일 아쉽다는 거를 먼저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활동부터는 꼭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이 상태가 나아지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지 저희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니까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다음으로 현아 씨. 네. 이제 저희 활동이 끝났죠? 네. 네. 끝났죠. 끝났습니다. 네. 나무가 꽃을 버린다는 건요? 네. 그 빈자리에 잎을 매단다는 얘기예요. 아잎을 맨날 봐. 아니요, 이거 이 말 맞을 거예요. 꽃은 이 과연 근데 이 말 맞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조용히 하세요. 아, 있어요. 알았어요. 형 괜히 좋아요. 같이 나눠. 여기에 풀을 다는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아, 그죠. 아, 해보세요. 네, 하세요. 네. 수정하셔도 됩니다. 아, 수정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트집 잡지 마세요. 네. 몰입해서 한번 해주세요. 진지하게. 네. 파랑새로.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매일 더 푸르른 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1, 2, 3집 끝날 때마다 이런 말은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시 금방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와. 맞아. 그동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충분히 앞으로도 더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주세요. 네.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란타 분들을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공식 카페나 이제 뭐 무대했던 댓글이나 등등 이제 편지나 이런 걸 받으면서 보면서 정말 아무래도 란타나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지 못하더라도 이제 옆에서 제 옆에 있는 기분이 들고 또 외롭지 않은 활동이 되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뭐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네, 엄정님. 누구세요? 지현 선배님? 지현 선배님입니다. 네. 우선 이제 네. 집중해 박수. 네. 우선 이렇게 활동이 끝나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무대를 하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다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뭐 맨사팬사 그런 것처럼 V앱도 더 활발하게 했고 이런 기회들이 이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있을 활동에는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저희 스펙트럼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저희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네, 마지막이다. 10개 활동한 저희 나타나신 여러분들께서 스펙트럼을 되게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네. 저희도 굉장히 무대가 그리웠고 많다나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정말 시기가 너무 안 좋게 시국이 너무 안 좋아지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무대를 했다면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좋은 무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기다려주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컴백했을 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런 글들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와서 소통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네, 아 정말 아직은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저희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마이스타라는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맑고 예쁜 유말스타, 유말스타라고 저희가 팬분들을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전히 저희가 10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도 여전히 맑고 예쁘게 자리에 있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다음 활동도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네, 그리고 네, 저는 댓글 봤는데 이번에 또 네, 네. 저희 홍보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네. 집에서 하셨더라도 저희 앞에서 하지 못했으니까 네. 연습 꾸준히 하셔서 나중에 행사에서나 네. 공연에 했을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할 거예요. 네. 저희 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 나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시죠?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런 이야기 시간은 끝났고요. 네. 하지만 안 갈 거예요. 네. 안 갈 거예요. 시카페. 네. 마지막 코너가 남았죠? 그렇죠. 뭐예요? 스펙트럼의 고전 게임이고요. 네. 빈현 씨가 또 한번 소개해주세요. 어떤 게임을 할까요? 맞춰보세요. 팬분들이 맞추면 확인하기로. 네, 맞춰보세요. 뭐 할까요? 우리 지금 게임 할 거예요. 뭐 할까요? 맞춰봐요. 뭐야, 게임. 댓글로 써주세요. 얄미워. 무서웠대요. 네, 게임 룰이랑 벌칙이랑 룰이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아, 게임 룰. 네. 저희가 할 게임의 룰. 같이 활동하는 가수분들의 도입부를 듣고 맞춘다. 오. 단, 네. 포인트 안무까지 쳐야 정답으로 인정. 포인트 안무요? 포인트 안무. 포인트면 되나요? 네, 아 이게 그렇죠.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딱 정할까요? 멤버들이 네. 오케이 인정. 네. 누가 네. 봐도 딱 포인트. 네. 오케이. 아, 확실한 포인트면 되고. 네. 좋습니다. 벌칙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벌칙. 네, 이거 주세요. 벌칙. 제일 못 맞춘 두 명은. 밀가루 접시에 네? 아래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아, 네. 밀가루가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탕이 있어요. 와. 그 사탕 두 개를 다 찾아 먹어. 혹시 좀 옛날 벌칙이죠? 네. 그게 손으로 찾는 건가요? 이렇게 손 안 대고 얼굴로 찾는 얼굴로 손으로 찾으면 벌칙이겠어요? 아 그렇네요. 이거 그러면 혀 긴 사람이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길이 잡다가 길이 잡다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있잖아요. 네. 밀가루 접시에다가 이렇게 사탕 넣어놓으면 밀가루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얼굴에 묻질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밀가루를 좀 많이 하고 좀 깊숙하게 사탕을 좀 숨겨놔야 그게 재밌지 않을까. 숨쉴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이제 화랑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어차피 이번 게임 우승자는 네. 누구인지 다 아시죠? 은준이가 네. 우승자예요. 생각이에요. 제가 근데 진짜. 이거 제가 문제를 못 맞추면 끝입니다. 네. 문제 맞아요. 순발력이 느려요 제가. 맞아요. 근데 저희 벌칙을 한번 바꿀까요? 어떻게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밀가루로 묻힙시다. 네? 아 어? 그래? 어때요? 네. 전도 얼굴에 이렇게 표현을 찾으면 조금 더러울 수 있어요. 누가요? 네. 밀가루를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얼굴에 붙이는 아니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붙이는 걸로 합시다. 그냥 한 번에 빡! 네. 한 번에 빡! 한 번에 빡! 아 그냥 접시에 있는 밀가루를 네. 대지 않고 그냥 팍 이렇게 네. 한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냥 이렇게 붙입시다. 접시에 토박기 옛날 리터처럼 뭐 먹물 네. 그런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칙이 걸린 사람은 자기한테 얼굴에 밀가루를 투척을 하고 그 남은 밀가루 다 치워야 돼요. 와, 야, 아시겠죠? 한 명 아니라 두 명 아니에요? 아, 두 명이죠. 네, 죄송합니다. 두 명. 두 명이서 같이 서로 사이좋게 밀가루를 묻혀주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다 치우면 됩니다. 이 아니, 의상 입고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의상은 그래도 의상이 네, 괜찮대요? 아, 괜찮대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데 이거. 귀야 하나게 늘름한 거 봐. 안 드세요? 내가 톡해요. 근데 저희 무슨 아니 곡은 저기 있어. 아, 네. 총 12곡. 총 12곡이에요. 적혀 있어요? 네. 많다. 12개 중에 한 9개만 맞추면 돼. 12개 한두 개만 알아도 좀 다행이네요. 와. 아 진짜 이거는 맞추면 아 이거는 맞추면 좋으니까 내가 아니 노래를 못 맞출 거 같아. 나도 노래를 못 맞출 거 같아. 아 그러면 아 이 풀 딱 악자도 맞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아 포인트랑 박자가 틀렸다 그러면 안 되겠다. 박자 틀리면 안 해. 그냥 인정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근데 그쵸. 근데 월급 인정이다 하면 그럼 뭐 그냥 멤버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 알겠습니다. 사랑해 멤버들아. 좋아요. 아 내가 어렵지? 내가 아까 은준이 공격하지 않았어? 제안이가 저요? 어 내가 어떤 공격했지? 우리 사랑하는 은준이한테. 그런데 아까 그 기억에 나왔던 네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아, 이렇게 가면 또 아 설마 설마 지금 이거 사실 사실 한 번 설마 설마 팬분께서 이제 이제 팬사이드 아직 돌아가시잖아. 아 아직 남아 계시네. 한번 사실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포 요포 좀 그대로 해주세요. 우리 자 요포 요포 알죠? 1FC 알죠? 캡처 타임 소리가 없었어요 혹시. 오 시작했어요. 아 오늘 약간 팬미팅이네요. 맞아요. 맨선 미팅. 아. 재밌어요 아주. 오피 돌리고기 때문에 정말 진행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아 김재원 상담자 아 사상자세다. 김재원 아저씨? 네? 어, 뭐, 아까 코스가 아저씨 아저씨 부산주 자세가 얼마나 좋다군요. 이제 저 똑바로 아 근데 이거 저번주에 인기가 가진 자세 같다. 맞아요 이렇게 말고요 그 자세 맞아요 그 자세. 아! 으아! 아! 너무파 그 나중에 뒤집어 보세요. 나중에 지금 말고 알겠어. 저기 팬사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팬사 아직 진행하나요 우리? 팬사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자리야? 가만있어 기다리죠 지금 앉아 앉아 어 기다려줘요. 긴장돼요. 12곡 와. 달려있어요.
네. 다음 분. 네. 다음 분 준비요. 소재가 뭐죠 이거? 공감 벨벳? 벨벳이네요. 아 벨벳이죠. 네, 벨벳이고요. 또 저희 포인트는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예상 씨 흔들리는 게 많으신 거. 네. 이게 좀 흔날 많이 흔날려요. 어 손잡이 여기도 이렇게 옷 좀 들어봐요. 옷 쉽게 툭 빼라고. 네, 손잡이. 네 그리고 저의 의상 그 느낌은 심플 이즈너 베스트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심플 이즈너 베스트라. 네 심플 이즈너 베스트예요. 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몸매가 좋아 보이는 그런 몸이 좋아 보이는 길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길어 보여요? 길어 보여요. 네 길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 길어 보이죠? 네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다음은요. 저와 같은 이렇게 실크 같은 모든 빛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재질의 실크 와드라네. 네, 맞지. 목 뒤에요. 네, 목 뒤 포인트가 딱 벌어진 포인트가 있잖아. 아, 이게 제안이의 이 기립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저희 등 하의 맞나요? 이렇게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셔츠 의상 중에서 제일 섹시한 의상인 것 같아요. 목에 끈적이 아무도 아니 아무것도 좀 더 파였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네, 섹시한 섹시하고 긴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준영가 다음 일단. 벨트 하나로 부족하다, 두 개, 그것도 부족하다, 세 개까지 찾고요. 원래는 두 개예요. 원래는 두 개인데 오늘은 세 개로 포인트를 줬고요. 네. 여기에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살짝 타이를 둘러주는 센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비쳐요. 시스루예요. 시스루예요 이게. 시스루인데 안 비치잖아. 내 손 보여요? 안 비치죠. 이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이게? 이렇게 하면요 여기 시스루거든요. 보이죠? 네. 오, 섹시하다.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이거 시스루예요. 여기 이렇게 네. 통과된단 말이에요. 시스루. 이런 시스루 그런 느낌. 이런 시스루를 통해서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은근한 섹시한 느낌 그런 거를 포인트를 주어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진한데 어떻게 보면 엄청 티가 안 나요? 진짜 이런 데서 다 보이는데. 진짜요? 그러면 시즌 이거 입을 거야 그냥 벗어버려. 안 돼요. 아니야. 장난이. 장난이. 일단 제 의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소재가 다른 두 원단을 방금 딱 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약간 독특한 그런 느낌을 셔츠에다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벨트를 두 개를 착용했는데 하나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게 꼬리를 뺄 수 있는 긴 벨트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화려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벨트를 제가 착용을 해서 이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침대에서 약간 단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네 보완해주는 그런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쁘고 보이는데 네, 그러면 주, 네 끝나요? 네 준비는 거의 다 됐고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통계 다 됐나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대박. 아 잠시만요 지금 이것 좀 다시 한번 묶어도 될까요? 아 네 괜찮네요. 와 괜찮네. 다들 손 모으세요 빨리. 오늘 위해 승관을 위해서 힘을 앞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et's go. 그냥 유튜브로 틀어주세요.
나 음악 쓰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뭐지? 약간 뮤직비디오 인트로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걸 끄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답답해요. 아, 아닌가? 아, 지금 그 과일 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쓸 거거든요. 아, 과일 사이트. 초록과일. 아, 거기서 제 생각이 났습니다. 너튜브는요, 아직 광고가 있으니까. 아쉽습니다. 광고 때문에 과일 줄 거라 믿고. 일단 광고 찍습니까? 네. 네. 준진이 가봅시다. 가봅시다. 기대돼요. 알겠습니다. Oh!
아 이거 아 이거 분발해야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껏 굳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가 있나요? 이제야! 아, 아니, 뭔데? 아, 일단 펜타곤 선배님들의 닥터 베베. 아, 뭐였어요? 진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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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도 다 아시는 화랑이. 치워야 될 공간이 많아집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 V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괜찮고 따로 치우도 할게요. 그냥 붙으세요. 붙으세요. 용자님. 붙으세요. 최대한 의상 차려야 돼. 강목이가 넓어지고 있어. 네. 다시 돌려주세요. 하지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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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이번 활동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저희 스펙트로 또 다음에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